안녕하십니까. 원장 이강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국제 기자재 전시회 현장에 와 있습니다. 3층에 오시면요, 덴티움 부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덴티움 부스는 이번에 최대 규모, 전체의 4분의 1을 사용하는 규모로 들어와 있고요. 대표님께서 제대로 플렉스를 보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덴티움은 이제 20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회사로서 전 세계 70여 개국의 임플란트 픽처를 수출을 하고 있고, 국내 최고의 임플란트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그리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CT 장비에서부터 임플란트 픽처와 보초를 위한 스캐너, 그리고 밀링 머신과 3D 프린터까지 말 그대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면은 아주 많은 장비들을 아주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휴게 공간도 있으니까 한 번씩 들르셔가지고 천천히 편안하게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CT 장비에서부터 임플란트 픽처와 그다음에 스캐너, 밀링 머신까지 덴티움에서 생산하고 제공하는 모든 장비들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곳은 브라이튼 시티를 전시해놓은 전시장입니다. 의외로 덴티움에서 시티와 파노라마 장비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중국 쪽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세계 여러 곳으로 활발하게 시티와 파노라마를 수출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개발자분을 모시고 오늘 모델과 그 다음에 장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트 시티는 1T, 그 다음에 타일 사이즈에 따라서 2T, 그 다음 2TS로 구분이 됩니다. 맞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예, 맞죠, 선생님. 그래서 이제 타일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FOB까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촬영 시간도 약간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수술하시는 그 방식에 따라 가지고 타일 사이즈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번에 7월에 출시되는 브라이트 시티는 이제 세 가지 옵션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원타일이냐 투타일이냐, 센서의 크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팔로 옵션을 장착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스티칭 기능이 추가되느냐 안 되느냐, 크게 세 가지 옵션을 추가했는데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기호에 맞게 장비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FOB 사이즈는 12x9.5고요. 거기서 이제 2T로 넘어가게 되면 17.5x9.5의 FOB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17.5x15까지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촬영 시간은 15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노라믹 같은 경우는 11.8초, 7, 6초입니다. 상당히 빠르네요. 예. 예, 속도가 상당히 빠른 그 CT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12x9.5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강 모든 영역을 촬영할 수 있는 FOB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사이너스까지 전부 다 촬영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2T 정도 사이즈 크기를 원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크게 이제 두 개부 전면을 촬영하고 싶으실 때는 그때는 스티칭 기능이 있는 2TS 모델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또 추가적으로 레인보우 시티가 전에 있었었는데, 레인보우 시티와 브라이트 시티의 차이점이라든지 장점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레인보우 시티와 브라이트 시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가장 핵심이 되는 센서를 자체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기존 레인보우 시티 대비해서 브라이트 시티는 100% 자체 개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AS나 다른 업그레이드에서도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 촬영을 할 때 이제 촬영을 하는 센서와 로우 값도 중요하지만은 그 로우 데이터를 해석해주고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것까지 전부 다 자체 개발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시면은 일단 디자인이 참 이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참 괜찮게 나왔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개원하시는 원장님들께서 한 번씩 고려를 하실 만한 그런 장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내년에 개원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이 장비를 꼭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1T, 2T, 그다음에 2TS 스위칭 기능까지 한 번씩 오셔가지고 영상 보시고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브라이트 체어, 브라이트 언론 체어를 전시하는 부스입니다. 저희가 친한 저희 박정현 원장님이 지나가시길래 급하게 캐스팅을 해가지고 체어의 모델로 저희가 고용을 했습니다. 일단 착용감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라이트 언론 체어의 특징은요, 일단은 스퀘어 타입과 라운드 타입의 테이블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라운드 타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체어랑 다르게 핸드피스 하나를 축소해서 컴팩트한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스퀘어 타입은 기존에 다른 방식과 같이 네, 핸드피스 5개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피스 개수도 차이가 있죠? 예, 핸드피스가 지금 하이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네. 스퀘어 타입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되어 있고요. 네. 핸드피스는 NSK 모델을 사용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 전기 모델과 에어 모델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은 에어 모델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전기 모터는 옵션으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전기 모델을 원하시는 분은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네네. 수 있도록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 제공을 해주시는군요. 또 그 외의 특징으로는 이제 타구대. 이제 선생님들께서 타구대를 항상 소독하실 때 닦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으신데 이 타구대가 보시다시피 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손쉽게 세척을 하실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제작을 해놨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할로겐을 제공하시나 LED를 제공하시나요? LED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 디폴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4구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지금 옵션 사양으로 8구짜리 LED가 적용되어 있어서 네, 더 밝은 사양의 밝게 진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눈이 부실 수 있으셔서 네. 켜겠습니다. 상당히 밝네요. 약간 눈이 부실 정도로 상당히 밝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신가요? 체어 이름이 언론인 이유가 참 궁금하거든요. 혹시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브라이트 언론 체어 같은 경우는 네. 1인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브라이트 언론이라는 이름이 네. 탄생을 하게 됐고요. 네. 또 1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거는 네. 석션 네. 거치대가 따로 있어서 네. 따로 스텝이 필요 없이 석션 예. 거치대를 이용해서 네네. 진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점에서 상당히 편리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간단한 스케일링이나 간단한 수식을 할 때 참 유용하고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조 라이트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라이트를 온오프 네. 해서 네. 보이지 않는 네. 시야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체어 같은 경우는 스케일러가 좀 특이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점이 다를까요? 보통 타사 같은 경우에는 네. 국산 저가 네. 스케일러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NSK 네. 스케일러를 네. 이 제품이 네. 베리오스 970인데 네. 실제로 시장에서 300만 원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제품이 그대로 네. 빌트인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네. 가격적인 네. 메리트가 있습니다. 스케일러부터 핸드케이스까지 전부 다 NSK 제품으로 구성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체유 가격이 한 400에서 500 정도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300만 원짜리 스케일러를 같이 얹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또 있겠군요. 네 기본으로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박정현 원장님께서 한 10분 정도 이 체어에 눕고 계셨거든요. 제가 한번 10분 정도 누워 있었던 그 착용감 착석감이라고 하나요? 네. 착석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떠신가요? 편하신가요? 네 너무 편해서 잘 것 같은데요. 목은 괜찮으신가요? 네 목도 편하고 허리도 편하고 네. 지금 한 10분 이상 누워 있었는데 전혀 불편한 데 없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착석감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제가 체어를 둘러보면서 또 한 가지는 보이는 게 등판의 두께가 매우 얇습니다. 이 등판이 두꺼운 경우에는 저희가 앉아서 진료를 할 때 허벅지가 닿거나 허벅지 위로 환자가 올라와서 머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등판을 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그런 점에서 참 편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이제 많은 판매와 그 다음에 계속적인 발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출시된 브라이트 픽처를 전시하는 공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주력 임플란트, 새로운 주력 임플란트로서 여기 개발하신 서수훈 팀장님을 모시고 임플란트의 특성과 디자인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라이트 픽처가 지금 기존의 임플란티움이라든지 슈퍼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베스트셀러 픽처들이 있는데 새로운 픽처를 출시하시게 된 그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기존의 제품들도 충분히 임상적으로 가치가 있었고 또 롱텀한 팔로우업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저희가 개발을 했던 거는 기존의 덴티움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다양한 임플란트 설계 기술이나 표면 처리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쉽고 그리고 편하게 임플란트 네. 보초를 하실 수 있으면서 네. 그게 이제 치과 의사들 뿐만이 아니고 네. 그 치과 의사들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네. 또 쉽고 편하게 임플란트 보초를 완료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서 네. 이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철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셨군요. 두 가지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임상적인 부분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시작을 했고 네.
거기에 맞춰서 편하게 수술하는 방법 그리고 편하게 보철하는 방법을 위주로 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 사실 이 제품은 국내에다가만 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지는 않았고 특히 해외에서도 임플란트 보철이 좀 취약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선진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도 조금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의사들이 쉽게 그리고 트레이닝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교육을 받고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격을 좀 더 낮춰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맞춰서 또 편하게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또 보초치료를 받는 그런 형태의 임플란트 설계뿐만이 아니고 유통까지도 고려를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셨군요. 네, 어쨌든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덴티움의 기술이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효성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타늄과 표면 처리는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하셨나요? 티타늄은 기존에 저희 회사 제품에서 쭉 쓰고 있던 그레이드 4라는 순수 타이타늄을 쓰고 있고, 표면 처리 역시도 저희가 20년 동안 팔로업 데이터 가지고 있는 SLA 표면 처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뭐 표면 처리나 환봉 같은 경우는 같은 기존의 제품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믿고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피스처가 나왔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표면 처리 부분이거든요. 근데 같은 부분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특이하게 티슈레벨 피스처를 출시를 하셨거든요. 티슈레벨 픽처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티슈레벨은 통상의 티슈레벨과 같이 트랜스무커자, 그러니까 연조직 상방으로 노출되어 있는 커넥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술과 보철에서 좀 이로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수술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보철할 때도 또 보철물을 실제로 상방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서 기존에는 티슈레벨 하면은 이제 대부분 커넥션이 인터널로 되어 있는 팔도의 커넥션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는 반대로 익스터널에 테이퍼 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사각을 육각을 위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뿐만이 아니고 테이퍼 기존의 코니컬 실의 이펙트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익스터널과 그리고 인터널의 보철 방식을 또 같이 묶어서 컴바인 시킨 형태의 그런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도 오기 전에 이제 브라이트 픽처의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익스터널 방식의 티슈 레벨 픽처이기 때문에 더 가는 직경에서도 안이 꽉 차 있어서 더 강한 그런 강도를 냅니다. 그래서 전치부에서는 2.5mm 직경만 사용하셔도 충분한 강도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부치부에서도 3.5mm 직경이면은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들었고요.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혹시 그러면은 직경이 가늘어진 만큼 표면적이 좁아지는데 괜찮느냐? 그거는 나사선을 키움으로써 표면적을 늘리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나사선 중단부를 늘리는 형태, 도움 형태의 픽스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방에서의 고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또는 발차 즉시 진입할 때 또는 골질이 약한 부분에서도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초기 고정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픽스처가 이제 테이퍼 또는 스트레이트 형태를 가지는 데 비해서 이 티슈레벨 픽스처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볼록한 도움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 원서드 또는 에피컬 원서드 쪽에서 강한 고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 외에도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지체크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제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제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통상의 임플란트 스테빌리티를 측정하는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침입 토크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ISQ라고 하는 그 RFA 방식, 즉 자기 공명 방식으로 측정하는 방법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자기 공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이라고 하는 별도의 커넥터를 부착하듯 탈부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싱글이 아니고 멀티플한 임플란트 보초를 하게 될 때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이제 탈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세 번의 이제 터치만으로 세 번의 타격만으로도 임플란트 스테빌리티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을 개발을 해서 임상적으로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임플란트 스테빌리티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끔 제품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요. 이제 예전에 페로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타격식 방식에서는 타격 힘이 상당히 생각보다 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불편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초기 임플란트의 보증력을 볼 때 혹시나 임플란트에 충격이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타격식 진동식이지만은 상당히 부드러운 방식의 이제 타격 방식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에 전혀 충격을 주지 않고 또 수치가 의외로 ISQ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일관성 있게
규칙적으로 아주 정확도 있게 나오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보철을 들어가는 시기에 임플란트의 고정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즉시 보철을 하기 전에 임플란트가 얼마나 강하게 박혀있는지 네. 안전한지 아닌지 평가하기 네.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자연치아에도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아직까지 뭐 충분히 검증이 더 필요하지만은 네. 자연치아에 특히 이제 연조직이 약해지거나 또는 네. 주변에 골 유실이 됐을 때 네. 치유, 자연치아의 치유에 대해서도 네. 뭐 똑같이 터치를 이용을 해서 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치주 치료 이후에 지속적으로 네. 팔로우업을 통해서 네. 그 골의 형성 정도를 확인할 수 네. 있을 때도 좋은 기능을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은 그 이후에 브라이트 픽처를 신입하기 위한 수술 키트가 보이는데요. 덴티움의 항상 장점은 심플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키트를 상당히 심플하게 찾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물론 다양성을 가져가서 다양한 기구를 넣는 것도 좋지만은 네. 단순화시켜서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쉽게 임플란트를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네네. 취하게 되면서 가능하면 단순화시키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한 또 네. 단순화에 그리고 쉽게 하는 수술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저희가 가장 이제 자주 사용하는 드릴과 그 다음에 드라이버 등으로 구성을 함으로써 아주 간단하게 소형으로 키트를 짰고요. 직관적으로 키트를 짜놨기 때문에 굳이 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매뉴얼을 보시지 않아도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키트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제품이 뒤에 보이는데 임플란트 모터가 있죠. 네. 이 모터는 특이하게 방식이 무선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크도 상당히 잘 나오고요. 안정성 네. 있고 제가 사용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 잔고장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타사에 비해서 또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엔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꼭 고려를 해보시는 게 저는 추천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외에 소개를 해주시고 싶으시거나 뭐 추천해 주실 만한 한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번에 브라이트 픽처의 인터널 타입 같은 경우도 네. 내면을 10도 테이퍼로 구성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10도는 사실 처음 브라이트 임플란트에 적용된 건 아니고 기존에 네. 저희 제품 중에 NR라인이라는 제품에 그렇죠. 먼저 예.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커넥션의 안정성 그리고 네. 특히 이제 10도 테이퍼로 가게 된 것들은 네. 이제 보통 코니컬실 임플란트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침강입니다. 싱크다운 네. 현상이 발생을 생기죠. 해서 예. 네. 지속적인 저작에 의해서 보철물이 네. 침강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네. 제가 평가를 해본 결과 10도 테이퍼를 적용을 하고 네. 그 깊이를 깊게 했을 때가 침강을 네.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네. 그런 각도이면서 형상이라고 네. 생각을 들어서 네. 그 부분을 먼저 적용을 하게 됐고 네. 이제 브라이트 임플란트에서도 그 10도의 테이퍼를 적용을 하면서 네. 기존의 NR 라인보다 또는 슈퍼라인보다도 네. 더 깊은 커넥션을 가져감으로써 네. 전체적으로 보철물과 만나 픽스처와 어버트먼트가 네. 만나는 표면적을 네. 하나하나 넓게 하는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도 네. 침강되는 비율도 낮추면서 동시에 네. 침강에 되는 그 수치 자체도 줄임으로써 네. 장기적으로 보철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디자인으로 네. 적용이 되었습니다. 항상 이제 저희가 임상을 할 때 고민되는 부분이 싱크다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보철물을 높게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저스트하게 맞추느냐 아니면 언더로 만들어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논문상으로는 약 50마이크론에서 100마이크론까지 네. 싱크다운이 생긴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브라이트 픽처 같은 경우는 테이퍼의 각도를 10도로 줄임으로써 싱크다운을 13마이크론까지 네, 10마이크로 미만 수준으로 예, 제가 보고서를 봤거든요. 예, 그래서 교합을 맞추시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하실 것 같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예. 거라고 네. 예상이 됩니다. 네, 좋은 픽처 개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많은 발전 있으시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임상 결과 꼭 네. 많이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좋은 감사합니다. 케이스 많이 만들어가지고요. 네. 계속해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요즘 가장 유용하게 재밌게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지체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임플란트의 고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비이고 예전에 이제 페럭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ISQ를 보는 그런 장비들을 뭐 오스텔 같은 장비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었죠. 근데 그런 장비들의 또 단점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그네틱 로드를 꽂아야 된다든지 수치가 불균일하게 나와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또 좀 고가라는 그런 또 단점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개발을 해주신 배경에 하게 되신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그 이 이지체크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네. 이제 그 ISQ라고 하는 그 스마트 팩을 이용한 자격 옥명 방식이 이제 측정할 때. 네. 예, 그 스마트 백을 이제 그 힐링 어버트먼트 뺐다가 꼈다가 하는 이제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자 네. 예, 타격식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타격식은 네. 좀 때린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다르게 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진동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부드럽게 터치한다는 예, 예. 그런 느낌에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렇게 때린다는 느낌보다는
살짝살짝 톡톡톡 두드려진다는 그런 느낌? 그렇죠. 예전보다는 그 강도가 많이 줄어든 그런 점을 또 알 수가 있었었고요. 그 기존의 또 제품들이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사용을 할 때 페로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수평으로 항상 환자를 맞춰야 되는, 그래서 환자를 앉혀놓고 이제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각도에 따라가지고 측정값이 안 나온다든지 하는 또 그런 단점들도 있었었거든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저희 제품은 이제 타격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해외 제품이 거의 한 20년 전부터 ISQ라고 하는 오스텔 제품들이 많이 성행했는데, 그 스마트 패그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지만 힐링 어버트먼트를 제거하고 스마트 패그를 꼽고 측정을 하고, 예, 굉장히 이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타격식은 힐링 어버트먼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측정이 가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뭐 속 안에 가속 센서가 들어있어서 타격바가 움직이면서 이제 여기 측정을 하는 건데,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하기 위해 타격바가 16번을 움직이거나 6번 정도 움직이거든요. 저희 제품은 3번만 움직여서 타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타사의 차별점은 이게 0에서 30도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저희 제품은 0에서 90도까지 측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체어에 환자들이 누워있을 때 환자를 올리는 그런 불편함이 없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90도에서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전치부를 측정하려면은 이제 그 기구를 수평으로 눕히기 위해서 환자를 앉혀놓은 상태에서 시트 포지션에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전치에서부터 구치부까지 모든 치아들을 다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장비의 그 가장 중요한 점은 재현성이거든요. 재현성. 과연 수치가 일정하게 나오느냐. 한 번 측정한 값이 그 다음에도 재현이 되느냐. 그게 궁금한데, 그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LCD에 표기되어 있는 수치를 지금 실링 어버트먼트 측정을 바로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측정하시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지금 각도가 60일 똑같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예, 지금 각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0일 고정값이 나오네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아주 정확한 재현성과 정확도를 가진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벼워가지고 사용하기가 편하고, 요즘에 한 가지 문제되는 게 위생 문제잖아요. 아, 네네. 네. 위생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뭐 타사들에 대비해서 이제 일회용 비닐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호복 이제 코로나 시대에 실제로 이제 좀 환자들 교차감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비닐을 제공해 드리는데, 지금 형태가 이제 저희 도둑지역이 앞부분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벌리시고 넣으셔서 끝까지 이렇게 잡아당기시고 그렇게 해서 힐링 어버트먼트에 이제 대고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값이 이제 혹시나 비닐이 수집값에 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제가 걱정을 했는데, 혹시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얇은 비닐이기 때문에 수치에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부터 감염 문제가 또 아주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제품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제품들을 보여드렸다면, 이 제품은 제가 요즘에 탐을 내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주 소형 사이즈의 레이저입니다. 덴티움에서 판매하고 있는 레이저고요. 이 레이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장비가 참 컸었거든요. CO2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야그 방식도 그렇고 물방울 레이저라는 그런 방식의 그 레이저도 유명했었고요. 근데 단점이 큰 기계가 따라오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참 크기가 작네요. 이거 어떤 방식인가요? 네, 이 레이저는 그 다이오드 레이저 방식이고요. 그 물방울 레이저나 다른 큰 장비들과는 다르게 기존의 것과 다르게 끌고 다닐 필요 없이 100% 선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들고 간섭 없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너무 소형이기 때문에 혹시 출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이 간혹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당연히 그 물방울, 그러니까 야그 그 레이저처럼 경조직에 쓰이는 그 레이저는 아니기 때문에 연조직용이라서 당연히 그만큼 파워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연조직 내에서 최대한 충분한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한 파워는 연조직을 뭐 괴사시킨다거나 하는 좀 문제가 많아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연조직을 이제 성형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혈을 하는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식의 다이오드 레이저군요. 또 이 방식의 이 레이저의 또 장점을 몇 가지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소유이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거는 가격이 좀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큰 장비보다는 네. 좀 작고 부품이 그렇기 때문에 네. 한 44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레이저는 가장 네.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레이저 같은 경우는 1억도 넘기도 하고 기존에 네. 지금 있는 제품들도 거의 다 수천만 원대 네. 방식들인데 겨우 이제 440만 원. 그 정도면은 하나씩 들여 놓으시고 인상용으로 하나씩 이제 구비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센서 쪽으로 넘어가서 저희 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덴티움에서 인트로오랄 센서가 새로 개발되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개발 팀장님 모시고요. 인트로오랄 센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선 방식과 무선 방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두 가지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유선 방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PC에다 꽂아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네네네, 원래 그렇게 사용을 했었죠. 예, 그리고 이거는 무선 방식인데 PC에 무선 환경만 되면은 영상을 촬영해서 무선으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아, 예. 네.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예, 맞습니다. 와이파이. 그러면은 꽤 장거리라도 이제 치과 안에서는 어느 티어에서도 다 촬영을 해가지고 메인 서버로 보낼 수 있는 그 정도? 아, 그건 아니고요. 네. PC하고 네. 1대1 통신이기 때문에 네. 무선은 거리나 장애물, 무선 환경에 따라서 네. 틀리는데 아, 예. 한 10m 이내에서는 아, 10m요? 가능합니다. 10m면 웬만한 크기의 치과는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장애물이 좀 없어야 네. 되는 환경이고요. 네네. 혹시 무선이기 때문에 화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요? 네, 화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네. 기존 유선형하고 동일하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저설량의 네. 고품질 영상이 가능하다는 게 네네. 저희 제품의 특징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무선형 제품의 장점은 AS에 대해서 간소화가 장점인데요. 네네. 기존에 같은 경우, 유선형 같은 경우, 아니, 기존 센서 같은 경우는 오래 쓰다 보면 단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이 끊어지죠. 예. 네. 그런 경우 제조사에 보내서 AS 바꿨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이 있는데. 네. 저희 새로 개발한 무선형 제품 같은 경우, 요 커버에 있는 나사 4개만 풀러서 네. 그 케이블을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네. 사용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네. 간단하게 AS가 네. 가능합니다. 네. 여기 나사가 돼 있네요. 네네. 아, 요 간단하게 센서만 교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케이블만 교체하면 됩니다. 아, 나사는 일반적인 있군요. 나사기 때문에 네.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영상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조그마한 프로시마 캐리어스가 관찰길이 되거든요. 볼소주도 아주 선명하게 네, 보이고요. 네. 영상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을 것 같고 저는 아직 유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무선형을 구비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지금 덴티움 부스 안에 있는 휴게 공간에 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시간 정도 부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조금 아픈데요. 이곳에 오시면은 앉으실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고요. 또 마실 수 있는 물도 준비해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오셔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또 뒤에 보이시는 모니터를 통해가지고요. 저희가 덴티움 술자분들의 임상 케이스를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재미있는 케이스들 많이 보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오시죠. 덴티움이 출시된 지가, 덴티움의 임플란트움이 출시된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요. 여기에 오시면은 아주 대단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2001년에 식립된 임플란트고요. 2021년 4월 14일에 얼마 전에 촬영한 팔로업 사진이죠. 보시면 본 레벨 잘 유지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임플란트 픽스처 고정 상태와 그 다음에 보철물이 아주 건전하게 잘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20년 이상 잘 유지된 임플란트 픽스처라는 거. 예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산 임플란트와 외산 임플란트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은 품질적으로는 당연히 국산이 아주 뛰어나지만은 이제 롱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들에게 추천을 하거나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국산 임플란트도 이제 20년 넘게 롱텀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 이 점 알아주시고요. 좀 더 자랑스러워 해주시고 활발하게 사용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덴티움 픽스처가 좋다는 부분은 모든 치과의사, 한국 치과의사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하나의 단점이 타사 임플란트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브라이트 픽스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 단가를 낮춰서 접근성이 쉽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뭐 품질은 당연히 유지를 하셨지만 그 외에 유통 과정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오토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하나를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단순히 가격을 낮게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을 하고요.
일단 다이렉트로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면 기존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게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 유통 마진을 줄임으로써 이제 단가를 낮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 브라이트 임플란트 사이트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사이트 주소는 이제 브라이트에 Z가 붙고 co.kr로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트에 이제 메뉴를 보시면 이제 저희 제품 소개가 있고요. 임상 케이스를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라인업이 본 레벨, 티슈 레벨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관련된 영상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라이브 서저리라든지 제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레벨, 본 레벨, 티슈 레벨로 이렇게 나눠져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주문도 간편합니다. 일단 들어가시면 제품의 이제 라인업을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이제 가격까지 저렴하게 이제 안내가 좀 됩니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순차적으로 주문을 이제 하면 예전에 임플란트 픽처를 구매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영업사원분을 통해서 구매한다는 게 상식이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구매한다 이제 임플란트도 이제 비대면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아주 특이한 방식이고요. 지금까지 설명해 O2O팀의 이장호 팀장님이셨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벤티움에서는 이제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된 자재뿐만이 아니고 치과에 관련된 뭐 레진이라든지 본딩, 그다음에 교정 재료들, 인상재까지 많이 출시를 해가지고요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벤티움에서 출시되는 인상재를 실습해 볼 수 있는 공간에 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라이트 바디를 써가지고요 인상 체득을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이제 스태프분께서 헤비 바디를 써주고 계십니다. 뭐 헤비 바디를 선호하시는 분들 또 라이트 바디 외에 퍼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퍼티를 이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바이트 트레이나 플라스틱 트레이 등을 이용해 가지고 실습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환 시간은 타사 제품들과 동일하게 5분으로 지금 출시가 되어 있고요. 라이트 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흐름성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치아 표면에 잘 스미고 잘 묻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헤비바디를 담아가지고요. 인상 체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바디와 헤비바디가 조화가 잘 되게 서로 섞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5분 기다리고 한번 인상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면은요 아주 특이하게 생긴 장치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장치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스캐너입니다. 제가 아까 인상을 떴던 그 모델을 가지고 인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커팅을 하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기존 작업을 해놨고요. 한번 작동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한 컷당 1초 정도씩 네. 걸리고요. 네. 임프레션 스캔은 다른 석고 모델 스캔보다 더 네. 다양한 각도에서 찍기 네. 때문에 네.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인상재에다가 석고를 부어가지고 네네. 석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석고 모델을 인상을 뜨거든요. 네네, 근데 네, 맞습니다. 이런 방식은 좀 특이한데 네. 이제 기존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인상재 자체를 네. 스캔을 해가지고 네. 다시 이제 화면을 뒤바꾸는 리버스하는 그런 네, 과정을 맞습니다.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음각인 네. 부분을 찍어서 네. 이제 넘기면 양각으로 바뀌어서 그 네. 위에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그럼 이제 석고의 변형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디지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오류의 원인 중에 뭐 석고의 수축량이라든지 네, 팽창량이라든지 네. 인상재와 석고 사이의 그런 수축 팽창량 차이 때문에 오차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한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네, 좀 더 정확한 네. 이제 네. 결과물을 네. 도출할 수 있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총 촬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총 촬영은 한 1분에서 네. 1분 30초면 네. 되고요. 네. 이제 다 찍고 나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네. 지워주시면 됩니다. 아, 예.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눈 게 한 1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벌써 70% 이상 스캔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스캔되는 모습이 좀 재밌네요. 저희가 기존에 알던 스캐너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암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더 음영을 더 잘 찍을 수 있는 네. 장점이 있고요. 네.
네, 공간도 이게... 덜 차지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또 그리고 이쁘게 디자인이 나와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네, 네. 많이 구매를 네. 하시더라고요. 가격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가격은 700만 원 정도. 가격도 상당히 네. 저렴하게 나왔네요. 네, 저렴합니다. 원래 스캐너라고 하면 이제 구례 스캐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몇 천만 원대를 네, 예상을 하시는데 700만 원 이제 네, 상당히 탐이 나네요.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다 찍혔거든요. 네. 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음영이 네. 잘 찍힌 게 보이는데 네네. 이런 자연치는 또 너무 깊어서 이거는 네. 잘 이렇게 네. 세세하게까지 나오진 네.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디자인 하는데 네. 크게 문제 있는 부분은 그렇죠. 없고 네. 또 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덜 찍히면은 네. 지금은 다 찍혀서 없긴 한데 덜 찍히면은 네. 드래그 하면은 다시 네. 각도를 잡아줘서 한 번 더 재촬영하고 아주 간편하게 네. 네. 하시면은 더 네. 촬영된 부분은 이제 황색, 네. 황토색으로 이렇게 네. 추가된 스캔을 볼 수 있고요. 네. 다 찍으시면은 이 상단에 보시면은 체크를 네. 눌러주시면은 네. 이제 완료가 되고 불필요한 네. 데이터를 마지막에 지워주시면은 네. 끝이 네. 납니다. 네. 그럼 지금 데이터 전송까지 다 완료가 된 네. 모습이시죠? 아니요. 이제 네. 추출하면 되는데 네.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남기고 지우면 되거든요. 네. 여기서 드래그를 해서 네. 필요한 데이터만 남기고 외부를 제거해 주시면은 네.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는 거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음영이 예. 양각으로 돼서 양형으로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보시면은 치아의 그 아나토미 해부학적인 구조물과 그 다음에 힐링에 있는 미세한 구조물까지 네, 상당히 맞습니다. 스캔이 잘 된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TL로 이제 추출을 네.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텍스처나 표면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을 네, 수가 있고요. 예.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옮겨가지고 저희가 이 데이터 상에 한번 보철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지금 캐드캠 구역에 와 있습니다. 양쪽으로 보시면요. 밀링머신이 지금 보이고요. 선생님께 제가 궁금한 거는 양쪽의 밀링머신이 디자인이 좀 다른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네. 건식 5축 장비가 있고요. 네. 왼쪽에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습식 4축 장비가 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건식이라면 이제 물을 안 뿌리는 방식, 습식이라면 네. 물을 뿌리는 방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에 따라 소재도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공 네. 방식에 의해서 가공 소재가 좀 네. 차이가 나고요. 네. 그리고 4축이냐 5축이냐에 따라서 네. 가공 가능한 적응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축이 많으면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5축 네. 장비라고 하면은 네. 이제 가공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언더컷 영역에 대해서 조금 네. 더 네. 과하게 네. 언더컷 영역을 좀 보상해서 가공을 할 수가 있고요. 4축은 아무래도 언더컷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식 같은 경우는 지르코니아 세라믹 재질을 많이 이제 가공을 한다고 알고 있고 습식 네. 같은 경우는 메탈 쪽을 가공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그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건식 장비로 통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깎을 수 있는 건 지르코니아가 있고요. 습식 장비로는 깎을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는 메탈이 있습니다. 메탈이라고 하면 어버트먼트, 네,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양쪽의 그 가공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르코니아로 깎을 수 있는 크라운은 형상에 따라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스텀 어버트먼트도 마찬가지로 네. 형상에 따라서 13분에서 약 15분 사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짧네요. 네. 네. 그럼 혹시 시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지르코니아 먼저 시연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사용자 소프트웨어를 네. 이용해서 NC 파일을 이제 네. 관리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가동을 하게 됩니다. 네. 소음이 크진 않을까요? 저희가 치과에 이제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네. 또 소음 문제가 하나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네. 장비를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설치를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장비를 설치하고 나서 별도의 네. 공간을 넣으신다면 이제 아무래도 대기하고 있는 네. 환자분까지 아마 가공 소음은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공실에다 두거나 안쪽에 둔다면은 대기실 쪽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지금 번은 몇 가지 법까지 지르코니아를 깎을 때는 네. 세 가지의 가공 툴을 좀 네. 사용하고요. 네. 2파이, 1파이, 0.5파이를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탈 쪽도 같이 한번 네. 시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탈 쪽도 마찬가지로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사용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네.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네. 가공 툴을 물고 가공을 네. 하게 됩니다. 혹시 15분 뒤에 네. 저희가 가공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다른 곳을 잠깐 들렀다가 네.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가공된 모습을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지르코니아 부품을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덴튜브에서 지르코니아 블락을 생산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알고 보니까 저희 기공소에서 레인보우 블락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그 멀티레이어로 된 그 색상을 이제 층마다 다르게 둔 멀티레이어 블락을 또 출시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블락에 대해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기존에는 단색으로 된 블락으로 샤인티, 하이샤인 이런 블록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색상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멀티레이어 블록을 올해 출시를 했습니다. 이 블록의 특징은 블록을 그 가공해서 소결만 하더라도 이렇게 색상을 치경부와 절단부가 다른 게 아, 네. 특징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나네요. 예. 치경부는 진하게 그 다음에 절단부는 투명하게 아, 네.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또 그 치경부 색상이 또 다른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치경부나 절단부의 투명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네. 컬러링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네. 스테이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컬러링은 우선 저희가 추천드리기로는 이렇게 펜 타입으로 용액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네. 이거를 가소결 상태에서 네. 절단부에 발라 주시면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치경부라든지 치아의 디테일을 네.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이 저희 스테인 용액이 스테인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트는 네. 그 고분자하고 유리가 같이 되어 있는 거라서 네. 이걸로 디테일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컬러링 같은 경우는 소결 전에 네. 칠을 해주는 거를 말하고 컬러링 같은 경우는 소결 후에 표면에 다시 발라주는 거를 스테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저희 멀티레이어 블락 같은 경우는 경도가 어떻게 되나요? 멀티레이어 블럭은 보통 1550도 기준으로 열처리 해주시는 거를 네,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룸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사용해 보시고 온도를 조금씩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색상이 옅어지고 온도가 좀 내려가면 색상이 진해지기 때문에 네,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샤인티 블록은 제가 사용을 많이 해봤는데 일반 지르코니아 블록에 비해서 투명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도가 또 괜찮기 때문에 전치부에 이제 아니면 3유닛 브릿지까지는 저는 사용을 해봤거든요. 구치부에 싱글 케이스에도 많이 사용을 해봤었고요. 네. 그 적응증이 있다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적응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적응증은 샤인티 멀티레이어 둘 다 그 전치부에 많이 사용하실 수 있고 네, 샤인티가 좀 더 구치에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멀티레이어 블록은 상부가 OI로 투명도는 높지만 강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더 심미적이지만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레인보우 하이샤인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인가요? 레인보우 하이샤인은 OI로 네. 투명도에만 집중한 제품이어서 전층이 다 투명도를 가지는 네, 맞습니다. 그런 제품이군요. 네. 제가 실제로 봐도 네. 네. 상당히 하얗고 상당히 네, 투명하네요. 네, 맞습니다. 경도는 조금 약하지만 심미도를 최대로 올리는 네,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는 업세라 같은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좀 네. 가격이 낮은 블록을 찾으시는 네. 분들에 네. 대응하기 위해서 네. 업세라라는 중국 업체에서 네. 저희가 네. OEM을 받아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네. 블록을 네. 공급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블록을 생산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시면은 컬러링이나 혹시 스테인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네. 그 시덱스에서는 네. 지금 핸즈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직접 오셔서 네. 체험해 네.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네. 네. 심미에 관심이 많으신 원장님들이랑 좀 오셔가지고 네. 그 핸즈온을 해보시는 것도 참 네.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옆으로는 지금 봤던 기계 중에 가장 큰 기계인 것 같아요.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레인보우 메탈 프린터는 덴티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네.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네. 자체 개발하셨군요. 네네. 일반적으로 네. 타사 이제 장비를 구매해서 리셀링을 하거나 네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주요 컨트롤러를 네. 수입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네. 메탈 프린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네. 광학계 제어 시스템이랑 네. 메탈 프린터 제어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는 점에서 네. 기술적으로 의미가 네.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메탈 프린팅을 이용해서도 다양한 그 크라운 외에도 뭐 그 벤처에 있는 메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제품들을 프린팅을 하더라고요. 이 프린터를 이용해서 치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치과 쪽에서는 네. PFM용 캡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네.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파셜 덴처 프레임 제작에도 많이 네.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 이게 정밀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네. 꼭 덴탈 쪽이 아니라 네. 이제 의료 쪽으로 본 플레이트나 네. 일반 기계 부품 네. 쪽으로도 적용이 네. 가능합니다. 제가 그런 기사들을 보긴 했거든요. 이제 네. 뭐 인공 관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뼈를 대신에 이제 프린팅을 해가지고 골절된 환자를 치료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능합니다. 아, 그러시면은 저희가 출력물이 좀 궁금한데 출력물을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옆쪽에 출력물이 네. 나와요. 네, 이동해가지고 출력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부터 아, 네. 예, 보시면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덴탈 쪽 시편들이 네. 여기 나와 있고요. 네, 네. 이제 말씀드린 PFM용 네. 캡 이렇게 네. 출력하실 수가 있고 네. 필요한 경우에 이제 파셜 덴처 프레임이나 네. 본 플레이트 같은 것도 제작을 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티타늄으로 출력한 거는 몇 번 봤는데 지금 보니까 코발트 크롬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크라운과 그다음에 그 덴탈 프레임을 덴처 프레임을 출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는 의료랑 덴탈 쪽으로 이제 맞추다 보니까 티타늄이랑 코발트 크롬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외에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알루미늄계 합금, 그 다음에 니켈계 슈퍼 알로이 같은 것들도 전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그 재료들을 프린팅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코발트 크롬에 비해서 티타늄이 조금 더 그 기술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어떤 차이가 있나요? 티타늄은 좀 반응성이 큰 금속이라서 이제 잘못 취급을 하면 화재가 나거나 이제 폭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타늄까지 사용을 하려면 장비 이제 방폭 설계도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네, 저희 장비는 그런 부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티타늄을 포함한 더 민감한 금속들도 다 취급이 가능합니다. 옆에 보면은 기계적인 부품을 출력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장비의 정확도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장비가 레이저 사이즈가 50마이크로 정도로 튜닝이 되어 있어서 한 100마이크로 정도의 정밀도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반 고철물이라든지 덴처 프레임을 만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출력 시간이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네. 싱글 네. 크라운 기준으로 한 2분 30초 정도면 네. 제작이 가능하고요. 네. 보통 150개 정도 만들 때 6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제 뭐 좀 있으면은 캐스팅도 이제 프린팅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예, 네. 멋진 장비 소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개발과 그다음에 장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플란트 디지털 플로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임플란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예전에는 대부분 외국산이었고 또 고가이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4월에 덴티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배포를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가이드 소프트웨어는 임플란트의 위치를 계획된 위치에 안정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지컬 가이드를 제작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고철물보다는 주로 가이드를 출력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서지컬 가이드를 네. 제작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 외국산 같은 경우는 너무 고가라가지고 직접 설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를 원하면 설치비라든지 애니얼티라 그러죠? 그 네.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저희는 지금 체험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30일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정식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VAT 포함해서 11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애니얼피가 지금 현재 1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가에 설치를 해주시는군요. 또 거기다가 쉐어웨어라고 하나요? 30일짜리 체험판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한번 설치를 해가지고 직접 가이드를 출력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이런 3D 영상을 가진 프로그램들은 그래픽카드라든지 컴퓨터의 사양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거든요. 이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타사 제품과 비슷한 사양을 사용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네. 저희가 최적화를 많이 해서 속도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어 있어서 좀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저희도 지금 얼마 전에 체험판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무겁다 보니까 저희 오래된 컴퓨터에 설치를 했지만 구동이 안 됐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다행히 구동이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컴퓨터가 좀 오래된 분들이 하더라도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없이 한번쯤 설치를 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작동 방법도 상당히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안 다려본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럼 이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플래닝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픽스처 못지않게 이제 세계에서 경쟁이 또 치열한 부분이 바로 본그래프트 메터리얼, 그 다음 멤브레인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덴튬에서도 많은 종류의 본그래프트 메터리얼과 그 다음 멤브레인들을 출시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한 제품은 오스테온 콜라겐 3 제품입니다. 아, 예. 예, 형태를 잡기가 아무래도 편하고, 네. 무너지거나, 바스러지거나 새어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그 오스테온3 콜라겐 같은 경우는 HA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와 그 다음에 베타 TCP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6이고 네. 네. 베타 TCP의 비율은 네. 4로 해서 6대 4로 네. 아. 되어 있습니다.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공간 유지에 유리한 성분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볼륨 유지에 좀 유리한 그런 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콜라겐 오스테온 콜라겐 3를 어디 많이 사용하는지는 전치부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 그다음 구치부 쪽에 저희가 소켓 프리저베이션 ARP라고도 하죠. 알베올라 리치 프리저베이션 등에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제품인데 네. 그 외에도 이제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콜라겐 그래프트거든요. 아, 예. 네, 두꺼운 멤브레인이죠. 네. 콜라겐 그래프트의 그 적응증에 대해서 좀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콜라겐 그래프트 2 같은 경우는 연조직 네. 증강에 네. 초점에 맞춰서 출시가 네네. 되었습니다. 연조직을 두껍게 하기 위해. 예,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좀 더 수식을 편하게 발치와 보존술이나 네. 발치와 즉시 이식리식 하셨을 때 네네. GBR 하고 나서 네. 마지막에 재료를 넣고 히든 네. 수처로 마무리하셔서 빠르게 그렇죠. 오픈힐링으로 끝나실 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네. 위쪽을 덮어주는 예. 그 다음에 또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오픈힐링 테크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노출이 돼도 상관이 없는 예. 노출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제 드레싱과 리지게이션만 잘해주면은 연조직이 빠르게 생성되는 걸 확인을 예. 할 수가 있더라고요. 덴티움 멤브레인을 저도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덴티움 멤브레인의 이제 특징이면서 장점이면서 단점인 부분이 약간 빳빳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콜라겐 멤브레인 P라는 제품이 새로 출시가 됐다고 훨씬 부드러운 제품이 출시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 소개됐던 콜라겐 멤브레인과 콜라겐 멤브레인 P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콜라겐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보바인의 유래의 콜라겐을 사용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빳빳한 물성을 좀 더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멤브레인 P 같은 경우는 폴사인 네. 돼지 네. 유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부드럽고 소프트한 네. 네. 네, 제품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빳빳한 제품과 그다음에 부드러운 제품 사이에 흡수 기간 차이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흡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가교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네. 둘 다 분해 기간 6개월로 네. 저희가 맞추고 있습니다. 크로스 링키 이제 링키지를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 6개월 정도 충분히 버텨준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제품 소개 감사드리고요. 이제 덴티움의 제가 생각하는 본 메터리얼의 최고의 장점은 합성골. 그렇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적고 깨끗하다는 점, 또 다음에 다른 회사 제품들에서 좀 저가라는 점, 이런 점들인 것 같습니다. 네. 꼭 한 번씩 활용을 해서 좋은 케이스들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작년부터 덴티움에서는 교정 재료들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튜브 타입, 두꺼운 튜브와 그 다음에 얇은 튜브, 그래가지고 인아웃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신기한 것을 보여드리면은 오픈 타입이 있습니다. 오픈 타입 같은 경우는 한쪽에 뚫려 있는 이런 타입의 튜브인데 오픈 타입이 왜 좋냐? 예전에는 저희가 튜브 타입을 사용해가지고 와이어를 옆에서부터 끼워넣는 그런 치료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런 오픈 타입 같은 경우는 와이어를 끼워넣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고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와이어를 탈착을 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간편하게.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를 탈착하는 넣는 시간 그다음에 빼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간단하게 제가 와이어를 다시 뺐다가 껴넣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제가 또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브라이트의 스크류입니다. 브라이트 스크류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요.
예전에 다른 타사의 스크류들이 이제 밑에 부분이 각져 있고 언더컷이 있었기 때문에 플레이 게임에서 진지바에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염증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일반 임플란트와 비슷하게 이머저스 프로파일을 만들어주면서 컨케이브하게 이머저스 프로파일을 형성을 해줌으로 인해서 진지바에 인플라메이션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요즘은 브라이트의 미니 스크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덴티움 브라이트의 보존존에 와 있습니다. 보존이라면 이제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본딩 관련 재료들, 에천트, 그 다음에 7세대 본딩이죠. MDP가 들어간 본딩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진 같은 경우는 쉐이드별로도 출시를 하지만은 점도에 따라서 로우 플로우와 하이 플로우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우 플로우 같은 경우는 구치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하이 플로우 같은 경우는 베이스로 사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교정, 리테이너 부착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제품은 바로 이제 브라이트에서 나오는 코어 제품인데요. 이 코어 제품이 왜 좋냐면은 다른 코어 제품들은 그 덴팅과의 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레브람에 있어서 저희가 약하거나 강하면은 프레브람에 있어서 그 치질과의 그 연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브라이트의 코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덴팅과 유사한 강도를 가짐으로써 프랩을 하실 때 훨씬 더 부드러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많이 사용한 재료는 바로 브라이트에서 나오는 엔도, MTA입니다. 요즘 원콘 테크닉 많이 하실 겁니다. 예전처럼 수직가압이나 식빵가압을 하면은 엔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원콘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MTA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 캐논 필링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또 재감염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존 재료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시도를 해보시고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덴티움의 부스를 돌아봤고요. 너무 넓기 때문에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덱스 내일까지 합니다. 일요일까지 하니까 꼭 한 번씩 오셔가지고 시덱스 부스 구경하시면서 덴티움 부스도 꼭 들러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바처럼 덴티움은 엑스레이 장비에서부터 임플란트 픽스처, 보존 재료들, 그 다음에 보철에 필요한 3D 프린터와 스캐너와 메탈 프린터까지, 토탈 솔루션은 소프트웨어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국내 회사인 덴티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강이었습니다.